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스쿠터를 처음 구매를 하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파크를 오면 어떤 식으로 기물들을 타야 되는지 아주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쿠터를 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을 단단히 풀어줘야 됩니다. 발목 그리고 손 손목 이런 부위들은 꼭 운동하기 전에 다 풀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넘어졌을 때 발목이 부러진다던가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호장구 착용.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빨리 실력을 늘리고 완전하게 타려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을 하세요. 보호장구 없이 타다가 다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멧, 무릎, 그리고 복숭아뼈 보호대 이렇게만 갖춰도 기본적인 부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정장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초보 때는 어떻게 다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쿠터를 이제 처음 구매를 했으면 스쿠터에 서 있는 방법, 제가 여러 군데 파크를 가보니까 처음 타는 친구들이 스쿠터에 어떻게 올라서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쿠터를 구매를 했으면 한번 올라서 보세요. 주행을 해봐서 내 발이 왼발이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왼발을 앞쪽에 놓고 타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른발을 앞쪽에 두고 올라섰을 때가 편하면 오른발이 앞발이 되는 겁니다. 중심발이 되는 거죠. 양쪽을 이렇게 비슷하게 밟으면 중심이 한쪽 발에 만약에 쏠릴 경우에 넘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모양으로 발을 놓고 라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 뒤로 균형을 잡고 좌우로는 무릎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양발을 양옆으로 나란히 놓지 말고 한쪽으로 주행하기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스탠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쿠터를 이제 이런 파크에 와서 타잖아요. 그러면 기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기물의 각도라던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가다 못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물의 감을 빨리 느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기물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못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꼭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이 스쿠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 몸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거 처음에는 무서운데 우선 이렇게 웨이브진 파크보다는 여기 옆에 보면 일자로 된 뱅크가 있어요. 요런 곳을 우선 많이 타보세요. 여기를 많이 타보면 내려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금방 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랍인. 예, 드랍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초보자들은 내려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우선 이렇게 스쿠터를 여기에 딱 놔둬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레일에 닿으면 코핑이라고 하는데 여기 레일에 닿으면 스쿠터가 뭐 힘을 안 줘도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움직여요. 데크가 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가기 전에 스쿠터의 핸들바를 꽉 잡고 잘 잡고 그러고 나서 드랍인 할 때 앞발을 먼저 갖다 대면 안 돼요. 앞발이 이 레일을 밟으면서 돌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랍인을 처음 하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자 이렇게 놨을 때 앞으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요때 앞쪽 발을 얹지 말고 뒤쪽 발을 브레이크 쪽에 갖다 대고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스쿠터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좌우로 돌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뒷바퀴가, 발이 딱 밟으면 뒷바퀴가 못 움직이게 이렇게 잡고 있죠. 하지만 앞쪽을 밟으면 눌림과 동시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드랍인을 할 때는 꼭 뒷발로 바퀴가 딱 지면을 누를 수 있게 만든 상태에서 앞쪽 발을 밟아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뒷발로 이렇게 밟고 있으면 이 정도 가도 스쿠터가 잘 흔들리지가 않죠. 하지만 앞발로 여러분들이 잘못 밟으면 빨리 떨어지면서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 요런 것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꼭 뒤쪽 발을 먼저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발을 밟고 앞쪽을, 머리 쪽을 눌러주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 높은 곳에 커터에 올라왔으면 무조건 뒤쪽을 밟아서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발을 얹고, 이 정도까지 가도 스쿠터가 떨어지지 않아요. 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을 이렇게 얹고 꽉 버텨줍니다. 조금씩 이렇게 밀면 거의 뭐 떨어질 정도까지 오는데요. 여기서 앞쪽을 눌러주기만 하면 뒤쪽 바퀴가 뜨면서 드랍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드랍인까지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점프해서 내려가는 거를 연습을 할 텐데요. 뭐 홉 드랍인, 바니홉 드랍인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점프를 빵 이렇게 뛰어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는 처음에는 좁은 공간에서 점프를 뛰면은 제대로 못 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조금 주행을 하다가 여기 레일 근처에 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를 뛰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이렇게 똑바로 내려가지 말고요. 멀리,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 뛰어서 면을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네, 홉 드랍인이나 바니홉 드랍인은 뛰기 전에 하나, 둘, 셋, 내가 이렇게 속으로 박자를 세고 뛰어야 돼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뛰어내리면 이렇게 코핑에 잘못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뛰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바로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뭐 이쪽 방향으로 뛰어도 되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뛰어도 되고 뭐 이렇게 짧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신 하나, 둘, 셋이라는 요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드랍인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점프 뛰는 방법,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기물이 낮은 거든 높은 거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높고 낮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오면 점프를 여기 앞바퀴가 코핑 지날 때 보통 이렇게 점프를 뛰어버려요. 이렇게 미리 뛴다고 하는데 여기서 뛰어버리면 발이 여기서 이렇게 뛰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만 쭉 올라갑니다. 점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서 내가 미리 뛰어서 여기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영상을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퀴가 여기 지났을 때 점프를 뛰면 그냥 위로 이렇게 빙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이 뛰려면 발이 이 점프대 끝에서 뛰어야지만 됩니다. 여기에 발이 딱 지나갈 때 탁 뛰어줘야지만 높이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앞바퀴가 지나갔을 때는 이렇게 붕 날아가고 조금 더 발이 코핑 쪽까지 갔을 때는 좀 더 위로 뛰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높이 뛰고 싶으면 미리 뛰면 안 됩니다. 여기 끝에서 뛰어야지만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조금 더 높은 기물인데요. 자, 여기서 왔을 때 앞바퀴가 여기에 닿았을 때 뛰는 것이랑 그 다음 앞바퀴가 여기를 지나서 뛰는 것이랑 이 차이점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뛰어봤는데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내가 언제 뛰느냐에 따라 스쿠터를 타면서 높이 뛸 수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많이 연습을 하시고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스쿠터를 처음 구입을 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기초적인 것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그 파크 이용하는 방법, 그 영상을 꼭 잘 보셔야 해요. 그 영상에는 파크를 이용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에 이렇게 기물들이 모양이 나 있는 대로 움직여야 해요. 갑자기 가로로 간다던가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파크 이용할 때는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